안녕하세요. 저는 내 언니 전지현과 나를 연출한 박윤진입니다. 이 영화는 10년 넘게 운영진 없이 방치된 일레니시아라는 게임에 남아있는 유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. 16년 차 유저이자 이 영화의 감독인 제가 유저들을 직접 찾아다니는 다큐멘터리예요. 예전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망해버린 게임에 아직도 남아있는 유저들을 통해서 그 유저들이 이 게임 속에서 어떤 결핍들을 채우고 있는지를 제가 추적해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. 요즘 나오는 재밌고 화려한 게임이 많은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일레니시아라는 옛날 게임에 남아있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. 촬영 기간은 2018년 2월부터 약 2년 정도를 촬영을 했어요.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나서 벌어진 일들을 추가로 촬영해서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다큐멘터리가 5월에 처음 인디다큐 페스티벌에서 공개되고 나서 넥슨 관계자분들이 보러 오셨어요. 넥슨 관계자분들이 영화를 직접 보시고 그 이후에 여름 이벤트도 열어주시고 그다음에 개발자와 만남도 이렇게 성사시켜주시고 또 유저 간담회도 열어주셔서 그 과정을 다 추가 촬영을 해서 이번 최종 상영권에 넣게 되었습니다. 레렘이랑 만난 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레레리를 실제로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. 레레리랑 같이 인터뷰도 하고 또 레레리가 다녔던 초등학교도 구경을 가고 인터뷰 끝나고 또 레레리 부모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고요. 또 레레리랑 처음 만났는데 레레리랑 같이 레레리 방에서 잠도 자고 그래서 이렇게 처음 만난 사이인데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. 레레리가 사는 곳이 정말 산과 논으로만 되어 있어서 정말 일레니시아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. 되게 자연 속에서 우리 둘이 처음 만났는데 마치 게임 안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것처럼 되게 편하고 재밌어서 레레리를 만난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나 아니면 뭔가 되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자유로움 또 앞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요즘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은데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그런 감정들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영화를 통해 되게 순수했던 관계들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온라인 속에 삶이 있으신 분들이 꼭 많이 다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 이 영화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!